쭉 가서 이게 계속 직진하는 거. 근데 갑자기 사람이 나타났어. 수도. 그러면 나키시가를 때리잖아. 투. 풀스윙 배드민턴. 스매시를 다 여기 때리잖아, 선수들이. 이게 먼저 스타트를 열어주고 그 다음에 들어가야지. 그러니까 정지에서 움직이는 거야. 0으로 움직이는 거야. 0에서 100으로 가는 게 아니고 0에서 10, 20, 30 이렇게 끌어올려 올라가야 된단 말이야. 속도가 한 번에 갈 수 있는 게 없어. 더 봐, 늦지? 더 기다려. 더 기다려야 된다. 천천히, 그렇지? 그렇지, 더 밀렸다. 또 힘 빼. 천천히 움직여. 더 힘 많이 들어가는데? 봐. 관성이라는 거야. 자, 정지에서. 정지야. 정지면은 뭐야? 수업하고 싶어 하는 동작이란 말이야. 거기서 운동으로 변환시켜야 돼. 그러면 여기서 이게 운동이야. 열어주고 그 다음에 따라 들어가야 돼. 여기서 바로 한 번에 들어간다? 안 돼. 그러면 정지에서 운동으로 바꿔주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. 어? 정지 동작에서 움직여. 그지? 정지 동작에서 움직이고, 그 다음에 가속이 어디야? 어깨야, 허리야. 가속은 허리야, 허리. 어깨가 열면서 운동을 시켰어. 그 다음에 가속은 허리야. 근데 대부분이 어깨라고 생각해. 그럼 어깨 작살나. 어깨가, 왼쪽 어깨가 운동을 시작, 정지 상태에서 왼쪽 어깨가 운동을 시작시켜. 그 다음에 허리가, 마지막에 허리가 가속을 붙여줘야 돼. 그러니까 이걸 봐. 봐봐. 자, 올라가는 게 아니고 들고 있다가, 들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가속. 들고 있다가 떨어지면 여기까지밖에 안 떨어져. 그러면 들고 하나, 둘, 이렇게 들어와야지. 근데 움직이잖아. 이게 움직이는 동선에서 움직여버리면 어떻게 될까? 밖으로 빠져나가. 정주행을 해야 되는데 정주행이 아니란 말이야. 정주행이 될 수가 없지.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정주행하면서 그대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내려갔다 올라가 버린다고. 세게 때리기 위해서. 자, 봐봐. 해봐. 다시 잡아. 잡아. 그대로 들어. 자, 운동 시작. 아, 힘들어가지. 힘들어가면은, 거의 힘들어가면은 아무것도 안 돼. 힘 다 빼야. 자, 힘 다 빼고 있어. 더. 이게 운동 시작. 이건 가속. 이건 따라가는 거. 운동. 네. 더. 힘 빼. 운동 시작. 네. 지금처럼. 운동 시작. 네. 가속을 더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? 더 끌어야지. 네. 끌어. 봐. 어떻게 돼? 힘 줬잖아. 힘 주니까 여기서 순간적으로 죽여버리잖아. 자동차 가다가 브레이크를 콱 밟았어. 어떻게 돼? 잠깐 멈춤이 아니고 몸이 쏠리잖아. 이거 똑같아. 잡으면은 이 정지 상태 잡아갖고 이게 앞으로 몸이 쏠리다시피 해갖고 이거 때려야 된단 말이야. 근데 아직까지 그게 안 되잖아. 힘이 약해. 그럼 어떻게 돼? 그냥 가속하고 그대로 가. 이게 되고 나서 급정거. 쭉 가서 이게 계속 직진하는 거. 그런데 갑자기 앞에 사람이 나타났어. 수도. 그러면 나키시 가서 때리잖아. 그거 언제? 어? 쭉. 스매시를 다 여기 때리잖아, 선수들이. 모든 힘을 다 쏟는 거야. 정지 상태에서 가속을 붙잡고 급정거를 시키는 거야. 그래야지 이게 제 역할을 해. 그걸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이걸 만드는 거야. 허리, 어깨 다 하나의 통으로 움직이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급정거가 나와야지. 근데 대부분이 어떻게 쳐?
대부분이 스윙 동작이 안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되겠냐고. 그 브레이크를 봐보면 이게 자동차에서 쳐. 안에 사람이야. 이게 자동차고. 가다가 확 잡으면 이게 가야 돼. 근데 어떻게 돼? 힘을 먼저 준다는 소리잖아. 그 앞에서 가다가, 그지? 이게 안 움직이냐, 더 이상. 근데 대부분이 어떻게 돼? 이게 강하니까, 이게 가지. 이게 강해야지. 그럼 이 손 아기심이 있어야 되겠네. 그걸 만들기 위해서 여기 다 한 번에 들어와야 돼. 그러니까 약하게 하더라도 그냥 편하게 들어와야 돼. 자, 다시 해봐. 스윙 해봐. 그대로 와서 해봐. 똑같이 해봐. 내려가, 안 내려가. 어. 그지? 그지? 자, 그대로 들어와. 그대로 갈 거야. 이것만 갈 거야. 돌아. 힘 빼. 힘 빼. 돌아. 예. 네. 돌고 그대로 내려올 거야. 그대로 내려. 봐. 지금? 봤지? 봐봐. 자. 늦어, 안 늦어? 아. 들었어. 내려오는 순간 떨어져. 자. 들었어. 자. 이게 내릴 정도면은 볼 떨어진 속도를 다 계산해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. 자, 내렸어. 내가 내릴게. 봐. 내렸어. 볼 떨어진 속도, 내가 돌아가는 속도가 다 계산이 되어 와 있어야 돼. 그런데 그게 안 되는데 자꾸 나는 세게 쳐야 돼. 그럼 이게 내려와. 다시 올라가. 다시 내려와야 돼. 그러면 그대로 들고 있는 상태에서, 들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눌러버리면 돼. 그러니까 쉽게 들면서, 봐, 나보다 더 적은 애야. 내 가슴 높이 정도밖에 안 돼. 얘가 머리를 콱 누른다 생각해. 이렇게 누를 거 아니야. 그러면 들었어. 여기 있어. 이걸 가지고 때리려고 내렸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다고. 들고 그대로 몸만 이동.